경기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 등호 연합뉴스법원이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 절차, 법정관리, 개시를 15일 결정했다. 이로써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 수준을 받게 됐다. 쌍용차 내부에서는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쌍용차 관계자는 청산보다는 존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회사 내부에서 불안한 기류가 감도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진행된다고 해서 쌍용차의 생산, 판매, 사후 지원, AS 활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내놓은 중형 픽업 넥스턴 스포츠카의 판매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불안해할 순 있지만 사실 쌍용차가 망하는 게 아니고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비즈니스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며 생산이나 판매는 물론 AS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우려할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 서경환 전대규 김창곤 부장판사는 쌍용차의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했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 전무, 이 선임됐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보고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은 조만간 쌍용차의 존속 또는 청산을 결정짓는 재무구조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존속으로 결정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무조정, 구조조정 등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한다. 이 경우 법원은 앞서 약속한 대로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목표로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면 생산공장 등 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단 채무 변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 규모가 3,70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미뤄 청산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산 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 파장까지 감안하면 존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이 공개 매각을 통해 법정 관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쌍용차 인수에는 전기버스 업체 에디슨 모터스를 비롯해 6개에서 7개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유력 투자자였던 미국 하 오토모티브 역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정관리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했다. 법정관리 개시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이 기간 대주주인도 마인드라 그룹과 하와 매각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게 당초 쌍용차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인드라와 하의 출국으로 계획이 무산됐고 결국 쌍용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전회생 계획 P플랜을 준비했다. P플랜은 법원 관리하의 채무구조를 개선해 법정관리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짓는 제도다. 다만 P플랜 가동이 관건이었던 하의 투자 결정이 계속 지연되며 이마저도 차질이 생겼다. 법원이 더 이상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하의 인수 결정도 P플랜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을 하의 투자의 양서, 로이 제출 기한으로 뒀다. 하가 해당 날짜까지 로이 제출을 약속했지만 끝내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 쌍용차는 결국 법정관리에 놓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샤영 119의 탱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의 탱경.